2022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아주 경솔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뺏기는 에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자권이 뭐죠? 장자권은 장남의 권리를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이들은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스라는 아이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예언처럼 한 태에서 두 국민이 자라났던 것이죠. 24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이름은 그들이 사는 그들의 인생과 딱 맞는 이름입니다. 먼저 태어난 장남 에서는 굵다라는 말과 털이 많다라는 에돔과 세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부르죠.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에 붉은 털이 아주 많았고 성품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 성격입니다. 아주 약하고 의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 의미 자체가 악착같고 약간
사기꾼 스타일이고 힘술 굳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성격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강하게 나타나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속으로 약하고 겉으로 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하는 말이 단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리 주변에서 봐도 그렇죠.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한 가정에 애들이 여럿 있으면 똑같은 성격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성격과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잠도 잘 자고 우유도 잘 먹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떤 아이는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갖고 태어나고 또 어떤 자녀는 항상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항상 모든 것을 움켜쥐는 욕심 많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항상 남에게 베풀고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를 보면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사귀고 활달한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말도 잘 안 하고 사람하고도 잘 안 사귀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소심한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야곱과 에서라는 두 사람에게서도 발견하죠.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답고 활달하고 영웅적인 스타일 이런 사람, 그게 바로 에서였다는 거죠. 대개 이런 사람은 전술과 전략이 뛰어납니다. 에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마 그는 여행을 좋아하고 사업을 크게 벌이고 모험심이 강한 개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고 모험심이 아주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어디 혼자 가지도 못하는 겁이 아주 많은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집에 있는 것만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는 약하고 고자질을 잘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도 안 지고 편하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소심하고 위약합니다. 대범하지가 못해요. 작은 일도 오해를 잘하고 의심을 잘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자답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 에서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많게 대했다는 거죠. 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님들의 태도가 문제가 많았어요. 28절을 한번 볼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버지 이삭은 약하고 소심한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서 갖다주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에서만 좋아하니까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막내 아들을 좋아하겠죠. 형한테는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는 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나약하고 약한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가 끼고 도는 겁니다.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의 편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성격이 달라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모가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자식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말없이 상처를 받아요.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네?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대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상처를 주고 꽃을 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 한쪽 사랑, 편애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부모가 갖는 한계입니다. 자녀는 편견과 편애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했지만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편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형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할까?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되게 큰 아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첫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 아들 장남만큼은 좀 의욕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이가 그 아버지의 욕망을, 아버지의 이상을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아들은 항상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아버지하고 1대1로 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더 태어나면 아버지 쪽에서 너그러운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첫째 아들이 희생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나서야 아, 잘못된 거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서로 상처가 너무 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런 편애를 받은 형제 사이에는 언제나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합니다. 팥죽 사건이죠. 그러나 이 팥죽 사건이 큰 사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마침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지 몹시 피곤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배가 고파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0절 이 끝에 보면은 별명이 에돔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에서의 거칠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들로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죠. 사실 야곱은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욕심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현도 안 하면서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순리적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는 형 에서와 경쟁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형이 기진맥진해가지고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야곱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꾀가 많은 야곱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리가 없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야곱의 관심은 팥죽도 아니고 형도 아닙니다. 야곱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생각은 달라요.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정신적 가치가 뭔지 야곱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야망과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님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비록 야곱이 내성적이고 병약한 사람이고 형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장자권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높이 사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내가 지금 당장 배부르고 쾌락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드레스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은 성공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교활하게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활한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죠. 상대방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야곱이 얻은 성공,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에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버린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S의 논리가 설득력 있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나 정치 논리가 신앙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겁니다.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가치를 절대로 바깥에 두면 안 돼요. 내 안에 둬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 보면은 항상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운다 그랬어. 마귀한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영과 나는 하나님한테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성질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영이 나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과 나의 진짜 백이 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 이 장자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그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 어떻게 이기냐.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느냐가 판단이 납니다. 내가 평소에 내 몸만 위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몸이 좀 편하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것만 쫓아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아파도 참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요즘 경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죠. IMF가 지금 뭐 다시 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나라가 망해갈 때는요 어디서 망해가냐면은 도덕이나 윤리나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할 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저 육적인 가치만 쫓아갈 때 나라가 붕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망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의 명분, 영적인 특권이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적인 특권을 가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자녀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바꿔버렸다는 것. 34절을 보세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결국은 동생 야곱한테 이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새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먹자판입니다. 통영 시내만 나가봐도 그렇죠? 한 발짝만 떼면 다 먹을거리 먹을거리 온갖 소비와 뭐 사라고 다 난리야. 그냥 전부 다 또 이 가게 보면은 전부 먹는 집밖에 없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폐한 나라가 되어 간다는 것.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가면은 정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아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인데 그걸 그대로 놔둬요. 수리만 대충 하고 안 부숴요. 그냥 그대로 몇백 년을 그대로 씁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정신적인 가치를 누리려고 그러는 그 영적인 가치,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을 읽는다든가, 성경을 묵상을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고통을 겪는다든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든가,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든가, 내가 좀 손해를 본다든가, 내가 좀 희생을 한다든가, 내가 좀 참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가치예요. 가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사회, 그게 뭐냐면 S의 사회라는 거예요. S, 이 S, 장자 S. 야곱에게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진다? 아니요. 돈이 많아지면 또 염려가 생깁니다. 이 돈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돈을 갖고 있으면 자꾸 없어지거든. 이게 돈이 쓰는 만큼 자꾸 차곡차곡 쌓이면 되는데 돈이 있으면 또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또 염려가 옵니다. 아이고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사나? 다음 달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복은 내가 어디 가서 뺏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복은 순리입니다. 순리. 무리수를 두면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이 복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국가 경영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복은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술술을 쓰고 방법을 쓰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과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아멘. 그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야곱은 좀 더 기다려야 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개입시켰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할 때,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 아주 우연히 야곱이 팥죽을 그 자리에서 쓰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면 피곤할 거다. 그러면 먹을 게 필요하겠지? 그러면 내가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 달라고 하겠지. 그때 장자권 달라고 해야지 하고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야곱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버지 중에 실패자고 상처 많고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이 교활함으로 인해서 복만 받았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나그네 생활을 했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일생을 보냅니다. 그것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야곱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일수록 그건 약탈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돈을 빼앗아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자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십시오. 환난이 올수록 감사하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기도하시고 인내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내 안에 화도 다스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밖으로 표시내지 말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려면 힘을 얻어야 되겠죠. 어디서? 예배에서. 예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안에 화만 생겨요. 안에서는 막 칼을 갈고 있는데 겉으로는 남이 보기에는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폭발을 해요. 그걸 잘 다스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냐? 예배에서 가르칩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 드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겁니다. 매일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다시 확인해야 되냐? 예배 드릴 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참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야곱도 복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맞아. 나에게도 이런 환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 참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분노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게 길거리든 어디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먹이 나가려고 할 때 얼른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이 보든지 말든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눈을 뜨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또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 야곱과 같은 장께 근모술수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